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도 가운데 계시고 또 말씀 가운데 계시고 찬양과 율동 가운데 계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영어로 임재해 계신 이 임재의 공간이 이 건물 도서관, 국회 도서관에 다 붙이고 또 제가 좀 전에 여기 오기 전에 본관에서 예산 심사를 하고 법안 심사를 하는데 이 본관 건물에도 이 임재가 다 퍼지고 또 의원들이 사무실 개인 사무실에서 일하는 저쪽에 의원회관에도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 퍼지기를 소망을 합니다.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는 목적이 그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.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모두 우리 대한민국 또는 한민족 19세기 말에 그 선교의 역사부터 또 20세기의 그 대부흥의 역사 좀 전에도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를 신앙 토대 위에 세우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우고 기도 위에 세우셔서 민주주의가 발전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또 이끌어 주시고 사방이 적으로 여고 쌓여 있는데도 망하지 않고 나라의 주권과 공동체를 지키도록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그저 이 한민족이라는 어느 한민족을 특별히 예쁘게 보셔가지고 복주시려고 또는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그냥 복주실방주로 복주시려고 하신 것은 아니죠.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안에서 이 시기에, 이 시대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데 특별히 쓰실 일꾼들을 한민족이라는 민족을 택정하시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하셔서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오신 것이죠. 그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소명을 우리가 감당하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 소명을 생각할 때 걱정되는 부분이 많고 소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거꾸로 소명이 흔들리고 소명을 감당해야 될 주역인 교회가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고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우리가 벌써 아가페 구기도회는 35회째 됐습니다. 해수로 16년째 됐는데 저는 집에서 아침에 PT했지만 새벽에 PT했지만 저하고 딸 셋은 교회 가서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도 하고 왔습니다. 저와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그러듯이 이 시기에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소명 때문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왔습니다.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 우리 모두 다 아는 일이기 때문에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섭리의 그 계획을 우리가 다 품고 끝까지 기도하면 우리 한민족이 우리 교회가 말씀이 예배가 찬양이 다시 살아나서 성령의 역사가 다시 부흥해서 이
전 세계적으로 신앙이 쇠퇴하고 캄캄한 이 시대에 전 지구적으로 성령 대폭발의 역사를 일으키고 온 인류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를 일으키고 영적 혁명을 일으키는데 우리 한국교회와 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가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. 아멘. 고맙습니다.